안녕하세요. 남양주시 진접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네, 뭐 어떤 거?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.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. 왜? 아, 그런 어, 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. 근데 네. 요즘에 바리깡 좋지 않나? 뭐 스님들도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비누칠해서 이렇게 막 밀지 않나? 아, 그쵸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당도 자신의 본인의 점을 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비껴갈 수 있을까? 막 사고도 좀 막고 막 이렇게 할수 있을까?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신 분들 있더라고요. 나는 그래요. 나는 내 점을 뭘 쳐보려고 한 적은 없거든요. 쳐보려고 한 적이 없고, 오전에 우리 이제 신령님들 옥수 이제 갈면서, 옥수를 갈면서 이렇게 들리는 말씀? 이렇게 비춰주는 거? 너 오늘 일진이 좀 이래. 그러니까 이래는 뭐 이렇게, 이렇게 가라, 저렇게 가라. 아니면은 우리가 산에 기도 가서, 기도 가서 뭐 이번 달 해운년에는 또뭐 어쩔 거다, 저쩔 거라 이렇게 그렇죠. 말씀하신 게 있거든? 제가 남양주시 이쪽으로 온 지가 이제 1년하고 7개월째 들어가거든요? 근데 처음에 그렇게 방을 구하려도 못 구했었어. 근데 이번에 이제, 구하면서 여기를 들어오는데, 신령님 전환하면서 점안식을 딱 하는데, 요 안에서. 이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. 아가, 너 여기서 딱 궁뎅이 붙이고 5년만 있자 그러더라고, 나한테. 너 문서 줄게? 이러더라고. 그래서, 아, 저는 이제 원주 이제 산골에 있다 왔잖아요. 그러니까. 아니, 왜? 여기는 너무 시내고 시끄럽고, 또 앞에 쪽에 또 이제 유흥업소들이 좀 많다 보니까, 아우, 저녁에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막 시끄러워서 내가 막 싫거든. 그래갖고, 아니, 왜? 왜날 여기 5년이나 있재요? 내가 막 그랬거든. 아, 근데 여기 딱 궁뎅이 붙이고 5년만 있자니까 내가 너한테 문서 준다니까? 그러더라고. 이런 식으로 가르쳐는 주시거든. 그리고 내가 어디 뭐 장거리 뭐 어디 내가 이제 기도를 하러 간다던가 그렇죠. 막 이럴 때 차를 막 돌리실 때가 있어. 차가 맨날 가는 길인데도 이상하게 거기를 지나치고 돌고 지나치고 돌고 몇 바퀴를 뱅뱅뱅뱅 돈 적도 있거든요. 아, 선생님의 의사원은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또 신호 놓쳐서 또 가버리고 막 이래버려.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인데도 진짜 희한하지. 근데 내가 다시 돌려갖고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그 자리에 어김없이 사고가 나 있다? 진짜요?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겠지? 그쵸. 지금 네가 이순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?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본 적은 있어도 내가 내 점을 쳐보려고 한 적은 없어. 물으시면 응답해 주시니까.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? 그건 아닌 것 같아. 스님들도 법력으로 도력으로 이렇게 퍽 수행하시고 하시면 알지 않을까? 그치. 예전에는 바리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깎으려면 힘들어서 그랬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쵸. 그런 말은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도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무당이시다 네. 보니까 미리 알려주시면은 좀 네. 일반인들보다 좀 이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나는 이렇게 상담료 들고 막안 쫓아다녀도 되잖아. 그렇죠. 그지? 집터도 그렇고. 집 터도 그렇고. 네. 아무래도 뭐 신도분들도 네. 이렇게 또 할머니가 좀 영건맛인가 봐요. 네, 저는 할머니가 몸주세요. 주장이 우리 할아버지시고.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좀 많이 가긴 해, 내가. 그럼 결론은 네. 이제 무당도, 뭐, 중도 제 머리를,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? 삐, 아니에요. 저희 같은 영매사들은요, 영매사 무속인 선생님들은 자, 옥수 발언하면서, 기도하면서 다 일러주셔. 깎을 수 있습니다. 딩동댕.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? 오늘도 이야기는요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